연애는 남자는요? 소개팅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랑 하겠대요? 어떡해, 만나볼까 봐. 겨울에 만나자. 겨울에 사랑하고 싶어요. 혼자 있는 거. 여기가 손님 화장실 소변기 있다는 거 보실래요? 네. 첫 방송을 앞두고 열린 기자 간담회 날. 아, 이게 얼마 만에 보는 현정의 풀 메이크업 현장인가. 대중들 앞에 한동안 보일락 말락했던 현정의 컴백.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드디어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 본의 아니게 제가 저의 행동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되는 자칭, 타칭, 어찌됐던 리얼리티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게 된 건데, 글쎄요. 어떻게 도대체 나올 건가 궁금하고. 첫 방송 다음 날, 우리는 그녀의 반응이 궁금해졌다. 그래, 바로 이게 어저께 누나 종일 이슈였잖아요. 뭐가 종일 이슈야? 네가 이슈지. 너 진짜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거니? 어떤 매니저도 실검 1위를 한 매니저가 없어. 니네가 진짜 너무 했대잖아. 그런 말들도 있죠, 우리가. 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럴 리가 없어. 주말에 나쁜 말 뺐지. 아니요, 나한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나쁜 말이 없었어요, 제가. 모모짱이 나 보여준 거는 200몇십 개 다 나쁜 말이야. 그럼 제가 이 버전이랑 그 버전을 일쑤게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다음에 있는 거 그냥 갖고 와. 뭐 버전, 버전을 얘기해. 나 완전 탈탈 털린 버전도 있냐? 또 갖고 와. 현정의 틈을 들여다본 매스컴의 뜨거운 관심. 그 중에서도 유독 화제가 된 건 그녀가 도쿄에서 지낸 신혼 시절에 관한 이야기였다. 저는 이제 도쿄에 대한 그 사랑 이제 그게 있잖아요. 뭐 제 첫 생활이 거기였으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친절했고 그리고 배려받은 것 같아요.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또 한 가지는 바로 현정의 20년 전 일기장. 2년 전에 난 이혼을 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선물을 받으면 난 무지 불편하다. 빚진 기분이지. 선물을 하면 또 슬프대. 다시는 못 만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첫째가 아들이었는데 아들은 아들이어서 너무 예쁘고 좋았어요. 근데 그 둘째를 딸을 하니까 딸은 도쿄에서 우리는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더 욕심이 생겨 좀 더 깊숙이 현정의 틈을 들여다보고 싶어졌다. 도쿄에서의 몰카 작전에 이어 우리는 좀 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현정의 곁에 딱 붙어서 누구보다도 근접 촬영이 가능한 매니저들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다. 네, 이거 열어서 열심히 켜지거든요. 네네. 이렇게만 찍어주시면 돼요. 잘 터뜨릴게요. 네. 그거 실장님. 네. 틈 나는 대로. 알겠습니다. 틈틈이 의식하지 않게 찍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반절이죠? 네.
완전 초보다 잘할 수 있겠지? 고윤정 씨랑 지금 10년째 일하고 있는 매니저 박영기 김채우라고 합니다. 네. 두 명의 매니저를 신입 카메라맨으로 투입시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너무 대놓고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막 찐드가 이제 막 편하게? 리얼리티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편해요. 제작진의 카메라에서 미처 담아내지 못했던 그녀의 솔직한 일상을 엿보기 위해서였다. 너 카메라 뜨지? 네, 찍기 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눈 끄는 거예요. 찍어. 오늘 메뉴는 뭔가요? 오늘 메뉴는 김치볶음밥, 북엇국, 그리고 부침개입니다. 네. 조미료 들어갔나요? 그건 비밀이죠. 이렇게 찍어요? 일단 찍어봐. 찍으래. 여기서 쓰는 모습은 일단 찍어놓으래. 나중에 다 안 찍었다가 욕먹는단 말이야. 똑같았다고. 야, 이거 찍었어? 조미료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습니다.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조미료는 안 드시고요? 그거 말하면 안 되는데. 조미료 살짝 씁니다. 누나한테는 안 쓴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거 뭔 언니냐면 얘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멸치로 비엔나 부침개 비엔나 야 몰래 카메라로 왔잖아. 설치하나요? 한번 어떻게 될까? 어? 저 의자 치울까요? 의자 치워. 준해야 되냐? 엄마야? 준해야 돼. 준했어? 이 정도만 하지 않나? 그래. 됐지? 덮어? 걸리면 되지 말이야. 이렇게? 자,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절대 누나에게 걸리지 않는 것. 누나 안녕하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아, 조심해요. 제우 마무리하고 싶어요. 몰라. 빨리 먼저 시키세요. 네네. 네. 제우야 고생. 아니 아니. 고생했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아는 건 지금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할 것 같아. 어쩜 이렇게 애기일 수가 있어? 이렇게 안 드세요. 못 먹겠어. 좋은 징조지? 좋은 징조. 너무 좋아? 결혼해. 아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지? 재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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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우라.
순간의 놀라운 사실 포착. 현정은 손수 옷과 가방을 만드는 색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2시에 준비하고 나갈게. 네네. 네. 야, 멈춰봐. 멈추는 거 어떻게 이제? 그럼 똑같이 돌리면 돼.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녀의 곁에서 매니저들은 한시도 카메라를 놓는 법이 없었다. 네, 지금 상거리 혼자 가서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저희 회사의 얼굴 박영기 실장입니다. 비가 온다며 혼자 우산을 준비하면서 족골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지금 계속 말을 걸어옵니다.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매니저들의 촬영에 다행히도 그녀는 아무런 경계심이 없었다. 사실 오늘 그녀는 산책길에 특별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아니 근데 너무 몰골이 불타 내가. 창피하겠다 졸려서. 아니야 누나. 쟤는 뭐 내가 하는 말 다 아니래 무조건 요새. 아니. 미정은 한번 갔다 왔더니 직원들이 뭐 연예인 같다고 막 어? 간만에 연예인 같다고 막 난리는 거야. 그 전까지는 모르고 온 거야 나를. 근데 그때는 드라이도 안 하시고 아예 너무. 야 지금 그 상태잖아. 이 옷을 또 잃어버렸어. 그녀는 현정의 40년 지기 단짝 친구이자 친동생 같은 존재다. 연애를 한 번도요. 그 얘기. 그리고 본인이 귀찮아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뭐냐면 그냥 만나보기라도 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냥 나는 누구고 뭐 이렇게 또 설명하고 막. 너무 귀찮대요 그게. 뭐야 난 찍지 마. 감사합니다. 어깨 평화하고 올라갑니다. 이따 뵐게요 누나. 아, 네. 진짜 돈까스 하는 걸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케이. 현정의 산책. 그 마지막 행선지는 굉장히 의외의 장소였다. 보시러 오셨나요? 그냥 그냥 제 기본 기본 사주. 아 사주를 보시려고? 네. 이름하고 생년월일 여기 적어주세요. 네. 여자 같은 남자네. 야. 여자 한번 스타일. 근데 고생 끝났네. 호진이 이제 고생은 끝났고 태양이 뜬 일만 남았는데 뭐 여기 온 이유를 모르겠네. 인생 공부는 끝났고 이제 앞으로는 본인은 불행 끝 행복 시작. 연애는요? 남자는요? 남자가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해도 안 하는 남자가. 별로 없네. 아, 얘 좀 변할게. 만나는 남자가 별로 없어. 본인 사주에는 사실은 남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나는 남자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 별로. 작년, 재작년 그렇고, 어릴 때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남자가 안 붙습니다. 없습니다. 2010년 보수련도. 네. 50대네요. 2020년 되면 본인이 아, 그래도 같이 인생을 좀 논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올 거예요. 안 물어볼 거. 제 꿈은 정말 진짜 짝? 짝. 짝. 그 보필할 때 제일 행복을 느끼는 거래요. 그런데 문제는 웬만한 사람한테는 보필을 하겠다는 마음이 없는데 감자 삶았어요? 네. 죄수 같아. 1820. 이거 여기서 삶은 건가 아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 고마워. 아, 진짜 감자 맛있어요. 강원대에서 공생인 건 감자가 아니다. 진짜요? 재우가 거의 갔던 것 같더라고요. 감자까지 거기 가서 잘 모르겠니? 너무 맛있다 그랬는데 진짜 이건 감자가 아니다 막 이런 거 하라 그랬는데 현정의 틈을 제대로 파고들 줄 아는 남자, 그리고 언제나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존재, 바로 현정의 매니저들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박영기 실장을 주목해봐야겠다. 확 올려. 야, 더 잘생겼어? 아직 나니까. 근데 제가 이마 라인을 잘랐어요. 아니 근데 저 어렸을 때 이마 이쁘다고 좀 나오고 그랬어. 그니까 너 앞장 진짜 좋아. 이거 뭘 지갑 보내야 되겠다. 연쇄살인범은 의도치 않게 여기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기? 잘차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나요? 1박 2일 나갔었다는. 그렇게 트리플 A형 현정의 소심한 복수가 시작됐다.
제가 꼭 결조보호하고 싶은 친구들. 미안하고 정말 고마운 친구들. 늘 저를 웃게 해주니까요. 약간 사람이 좀, 나 좀 오늘 우울해.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날도 심각하게 웃게 만들어주는. 네. 미치겠어요, 이뻐서. 지금 보름 넘으셨죠, 기자님. 한 이제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 얘기 들었어요. 바나나 하나랑 고구마만 딱 놓고 어제 다 빼버린다. 저는 6kg 빠졌어요. 보름 만에. 근데 숙자님은 밥도 다 먹잖아요. 저는 다 먹죠. 저는 다 먹죠. 아, 저는. 아, 근데도 저는 빠졌어요, 누나. 아,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산책만 같이 하고, 저는. 아니, 맨 처음에랑 이유가 완전 달라졌네. 아니요, 원래 그렇게 얘기. 아니, 무슨 소리야? 저도 저녁에.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서. 맞아요, 누나. 아, 근데. 그러지 않았어? 제가 산책만 똑같이 해드리는 거였고, 저는 먹는 거. 근데 저도 아니, 맨 처음에 그렇게 네. 얘기 안 하고, 저도 네. 자기도, 저도 그렇게 먹습니다. 막 그러지 않았어? 저는 산책 말고도. 저도 뭐 이렇게 할게요, 누나. 됐어. 네. 근데 누나, 전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6kg가 빠진 거예요. 됐어. 너무 배신자야. 배신자의 말로. 알지, 리스트에서 어떻게 된 거야? 알죠, 누나. 입 다물어. 저는 6kg 빠졌어요. 입 다물라니까! 누나, 전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6kg가 빠진 거예요. 누나, 오늘은. 입 다물어. 네. 이거. 프라디아 정도까지 입 여기. 입 다물라니까!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누나, 아무것도 안 드셨죠? 어. 군것질은 다 좋아해요. 산책하다가도 집에 갈 때 나 이거 하나만 먹으면 안 돼 라고 할 때 막 집에서 막 그럼 자기 저녁에 혼자 탈출할 거라고 그럴 때 그럴 때가 조금 그렇죠. 세연이 오늘은 거기 가서 라면 맛만 보자. 먹어도 돼. 네. 드디어 다이어트 안녕하세요. 마스터 매니저 박 실장의 허락이 떨어졌다. 이 국물 조금만 드세요, 누나. 추우니까. 네, 네 알았어. 올게요. 박제니. 네. 라면 먹는 것까지도 이래서는. 몸,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조금만. 네. 아, 빨리 같이 먹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누나. 맛있게 드십시오.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디서 라면 한번 잡수세요, 누나. 산책 하시고. 어. 그래? 네. 뭐 점심이면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밥은 괜찮아요. 그럼 한 끼는 밥을 안 먹고 가면은? 라면만? 응. 이게 식사죠, 뭐. 잔인하다. 약간 사육당하는 느낌. 라면 시험들은 있나요? 그리고 특히 라면은 야외에서 다 같이 이렇게 막 먹을 때가 더 맛있잖아요.
현정의 틈을 엿본 지 두 달째. 이번엔 그녀 몰래 우리의 든든한 스파이 매니저 박 실장과 비밀 접선을 시도했다.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몰래? 좀 안 계시니까. 네. 올라, 가자. 아니, 같이 올라가야 돼, 지금. 지금 아무도 없어가지고. 올라가시죠, 같이. 이래도 되나? 한 3일 정도만 일단 안 걸리게 한 다음에. 아니 뭐 이런 너무 많이는 말고 일본에서도 몰카로 했는데 뭐. 아이 진짜 알았어. 군이 예. 도지. 드디어 공식적인 첫 방문. 그녀의 집 현관문으로 우리가 직접 발을 딛게 되는 영광의 순간이다. 지금 일단 자르고 박수 사줘. 여기는 좀 큰 빌이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저쪽? 저 보트니? 저쪽 끝에? 책 사이에. 여기? 책 사이에. 여기 다 숨기면 되지 않아요? 렌즈만 나오게? 안 되나? 그런 게? 이거 뭐 배터리랑 메모리 카드만 갈아주시면 되는데 이거 꼭 한 번 누르시면 나와요. 이렇게. 네, 반대편에 있어요. 도쿄가. 네. 신 안 와? 지난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보다 더 완벽한 몰카 설치란 없다. 이제 현정은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다. 근데 얼마 전 소속사 식구들을 통해 몰래 관찰했던 그녀의 집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거실뿐만이 아니었다. 며칠 사이 집안 곳곳의 모든 인테리어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현정의 틈에서 발견한 또 한 가지. 인테리어에 대한 철학이 남다르다는 것. 그녀는 늘 새롭고 아름답게 곁을 채워가고 있었다. 누나가 소품 되게 좋아하세요. 소품. 집에 한번 가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소녀 감성이 묻어나는 아기자기한 소품부터 여성스러움이 강조되는 향수까지. 한번 꽂힌 건 무조건 수집하고 본다는 그녀.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바로 수많은 서적들이다. 진짜 집이 무슨 서점인 줄 알았어요.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좀 궁금했어요. 이렇게 딱 집에 누구 초대했었을 때 있어 보이려고 책을 그냥 사놓으신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정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사서 보시는 건지 보셨던 건지도 궁금하고. 그녀의 취향은 정말 다양했다. 각 나라에서 수집해온 스틸 케이스부터 의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나무 도마까지. 집안 곳곳에서 그녀의 독특한 취향이 묻어났다. 막 그 뭐 이제 도마 있잖아요. 도마. 도마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막 책처럼 사이즈별대로 뭐 다 있어요. 막 종류가 엄청난데. 나 도마 모으는 거 몰랐어. 이러시는 거예요. 몰랐다고. 도마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뭐 하는 데요? 여기 그냥 뭐 여기가 손님 화장실. 소변기 있다. 한번 보실래요? 네. 볼래요? 네. 이건 나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안 됐어요. 아니, 봐봐요. 소변기 있는 집.
보면 남자들은 근데 이게 여러분 좀 편하더라고요. 아, 소정 얘기 오는데 네, 편해요. 집 구경은 원 없이 했지만 우리가 정작 보고 싶었던 단 한 사람, 그녀만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고 어두운 밤이 찾아오자 어김없는 그 소리가 들려왔다. 역시나 밤만 되면 그녀는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다. 이것이야말로 아닌 밤중의 인테리어.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이상한 일인걸. 이랬다 저랬다 울그락불그락. 아, 그럴 줄 알았다. 그녀가 또 의자를 들고 나온다. 본 것인 듯 본 것 아닌 본 것 같은 이 느낌, 이거 뭐지? 하지만 오늘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됐다. 연말을 맞이한 커튼 인테리어. 그렇게 꼬박 1시간 정도 거실 인테리어에 힘을 쏟은 그녀. 많이 지쳐 보인다. 설마 이대로? 정말 이대로 그녀는 잠이 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현정의 틈에서 그녀의 인테리어에 대한 뛰어난 감각과 철학, 소품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날 오후,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북콘서트 준비를 위한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 살이 되셨어요? 왜 더 이뻐지시는 거예요? 어. 왜 이렇게 이뻐지신가요? 그 때를 이제 뮤지션들은 이렇게 각 악기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니까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뭘 채워야 하는지 궁금 생각해도 얼렁뚱땅 생각해도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패브릭 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걸 하는 게 어떨까. 그럼 지금 좀 뭐 뽑아주신 것 같은데 좀 보여주세요. 크게 디자인을 좀 잡아본 건데 아 근데 이런 것도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괜찮았던 거 이것도 너무 우아하다. 그 이미지 되게 좋았지. 아까 제가 이건 천이 얼마 드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건 돈을 하는 그냥 이걸로 위해서 광고 찍어야 되겠고. 저는 이런 것도 제가 꿈을 못 꾸는 건 아니에요. 꾸고 싶어. 이렇게 비 내리듯이 천이 내리죠. 아, 멋있다. 조명을 막 그렇게만 줘도 아유 멋있죠. 멋있을 것 같아. 표 완전 좋죠. 이런 거 좋아. 어, 이것도 좋다. 또 딴 거. 딴거 맞아 맞아. 이런 이미지 찾아.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현정의 북 콘서트인 만큼 무대 디자인 하나 하나에 우리는 그녀의 선택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그녀가 가장 원한 스타일은 바로 패브릭을 전체로 활용한 무대 구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겹겹으로. 그러니까 방향도 이런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이거 완전 그럴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저 맨 뒤에도 하나가 있는 거고. 정말 커튼처럼 이렇게 해서 쭉쭉 이게 몇 겹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그것은 제대로 나가겠죠. 이건 진짜 약간 무게감 있는. 네네네 그럴 것 같아요. 무게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벨벳이네. 그럼 이건 벨벳이네.
하는 거. 그럼 예쁘다. 천이 NG가 날 확률도 없어. 그리고 틈하고도 맞는 거. 네. 그리고 저는 그때 무슨 어떤 연극을 봤는데 연극에서 벚꽃잎 같은 걸 이렇게 확 진짜로 뿌려주는 거예요. 못 내리듯이. 그건 진짜 좋아하고 좋더라고. 저희도 내려요. 저희도 내려요. 여기에서 내리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내리고? 아니, 전체로. 전체로. 전체로 내리는데. 아니에요. 진짜 많이 내릴 수 있어요. 너무 좋게 관객석까지 막 이렇게 살포, 네. 살포. 그럼요, 관객석까지 다요. 관객까지 막. 마지막 무대가 너무 진짜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늘하늘하게 확 내리고 바로 쓰시는데 쓰실 건가 봐. 장시간 회의 끝에 탄생된 디자인 시안, 과연 어떤 무대로 완성될까? 소개팅은 어떻게 되나요? 아, 저한테 소개팅 해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후보군은 좀 있나요? 네, 지금 여러 명 있어요. 네. 정말요? 네. 네, 저랑 하겠대요? 진짜? 진짜? 네, 여기 외국에 계신 분들. 리더 낮자. 정말요? 네네. 잉글리시 세트인데? 아니, 괜찮아요. 한국 분이신데. 아, 네네. 그럼요, 그럼요. 외국에 계신 분들. 진짜? 제가 누군지는 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동시대에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아니, 빼부리기고 뭐. 아니, 소개팅이세요? 네, 저랑 얘기했는데. 만나보셨어요? 그럼요. 네. 어떤 분이신데요? 이웃나? 아닌데. 이웃나가 괜찮은데.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 분이신가 보다. 일단 뭐 외모. 네, 네, 괜찮아야죠. 어떡해, 만나볼까봐. 마음의 준비만 하시면 돼요. 그 외국에서 언제 들어와요? 한번 맞추겠죠. 원하는. 겨울에 만나자. 겨울에 사랑하고 싶어요. 혼자 있는 거. 들리세요, 감독님? 예. 잘 들려요? 예, 살짝만 움직여주시겠어요? 감독님. 예. 가자. 기다리시면 안 되지. 늦었나? 이상 선배님 여기 계신 줄 알고. 저 되게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유는 없잖아요. 뭐, 뭐가 궁금하신데요, 감독님? 알고서 여쭤보는 게 되게... 아니... 그냥 좋다, 좋아서 그래요. 노래를 잘하잖아요. 아 뜨거. 아 성질 내지 말아야지. 호칭을 저 뭐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지? 뭐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가수도 아닌데 무슨 연기할 생각 있어요? 아니요. 정해봐요. 편한 대로. 그럼 그냥 누나라고 부르면 돼요. 누나라고 부르면 돼요. 나도 도망가. 어, 그렇게 불러봐봐. 그래서 어떻게 해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아 정말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부탁을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첫 생각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요? 네. 전 완전 영광이었죠. 어떻게, 아. I mean, 완전 대선배인데 저를 안다고 아. 하시니까 전. 아.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곡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콘서트 하면 자연스럽게 저랑 뜻을 하나 하고 만약에 한 곡을 더 해주실 수도 있다면 K-POP 마지막에 불러줬던 노래를 해줘야죠. 그러면 오늘 시간이 언제까지 괜찮아요? 전 그러면 여기 그만 있고 우리 네. 사무실 가서 좀 자유롭게 얘기하고 네. 네. 카메라 없을 때. 네. 저는 늘 매 순간이 도전인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것 좋아하고 낯선 거 싫다고 하는데 그냥 해보자고 오늘 이런 자리도 용감하게 한번 해봤습니다.